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3-0 DLX 라인 마크 44 헐크버스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마크 43 아이언맨, 3-0에서도 이제 이렇게 마블을 건드려 주네요. 아이언맨에 이어서 이제 아이언맨이 탑승할 수 있는 헐크버스터 제품을 내줬는데, 이 제품도 조금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헐크버스터라는 저런 육중하고 육덕진 마동석 같은 저런 조형이 이제 히어로 랜딩 자세가 된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3-0가 어마어마하긴 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로 히어로 랜딩 자세가 됩니다. 엄청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너무 두꺼운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관절의 설계라던가 이제 관절 강도 역시나 3-0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3-0답게 내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완벽한 제품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가성비 3-0라고 말하기에도 가격들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라기보다는 이제 좀 그 가격대에 맞게끔 제품 설계를 해주는 3-0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3-0 DLX 라인 아이언맨 마크 44 헐크버스터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헐크버스터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제가 장갑을 꼈다는 건 제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뜻 리뷰를 위해서 제품을 지원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있다 보니까 손가락 파츠 자체도 조금의 무게감이 있어요. 안에 합금을 넣어놨는지. 근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던 게 전지 가동이 아닌 점. 3-0 제품이 충분히 전지 가동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설계력을 가진 회사인 것 같은데도 전지 가동을 잘 안 내주네요. 이 안쪽에 이렇게 디테일들, 3D가 나온다면은 더 이뻤겠지만, 그리고 손가락은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한 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고 있는 듯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굉장히 유독 큰 그런 손가락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쪽도 안에 관절 디테일 같은 거는 다 넣어줬거든요, 3-0답게. 근데 관절이 가동이 안 되는 점, 그냥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쪽 껴져 있는 손가락 기본 주먹손을 빼주면은 안쪽에 이 볼관절은 또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파손 걱정 덜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새 제품은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끼고 빼는 게 조금은 빡빡할 것 같아요. 그래도 빡빡한 덕분에 고정성은 나쁘지 않고, 예전에 3-0 DLX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옆쪽에 무슨 부품이 있다거나 엄청 안 껴지는 그런 강도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빼고 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와, 이 반딱반딱 되게 번쩍거리게 이렇게 도색 표현을 해줬어요. 마감 처리도 진짜 깔끔하게 잘 해줬고요. 이렇게 광이 은은하게 빛나게, 엄청 산티나는 그런 유광은 아닌 것 같고, 되게 고급지게 이렇게 유광 도색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헤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짝재진 눈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는 헤드를 뺀 다음에 건전지를 넣어줄 수 있어요.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몸체나 얼굴 모두 에이지 1번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안쪽에 있는 스위치를 이쪽으로 당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죽인다. 멋있다.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서 이렇게 LED를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내주신 분한테는 건전지를 다 넣어서 보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전지가 없어요. 얼굴에 넣고 나니까 한 개밖에 안 남아서 다른 곳에는 건전지를 넣질 못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LED가 나온다고 설명서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 쪽에도 LED가 나온다고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런 부위나 이런 부위, 여기는 LED가 나온다고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두툼한 갑바와 고급진 도색 마감과 도색 긁힌 곳이 진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QC 관리를 잘해줬다는 거겠죠. 확실히 3.0가 진짜 이런 품질 관리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을 생각하면 진짜 이 정도만 해줘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는 기계적인 디테일들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와, 굉장히 표현 잘해주지 않았어요? 헐크버스터? 이제 핫토이 헐크버스터를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야, 진짜 3.0도 확실히 3.0만의 그런 설계도 잘해주고, 일단 가동성을 확보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옆모습도 이렇게, 이런데 멋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안쪽에, 여기는 이제 사출이에요. 왜 여기를 사출로 넣어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요 어깨 부위, 이 부위들은 이제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도 사출인 것 같아요. 고급진 도색에 갑자기 생 사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느낌? 등판도 진짜 굉장히 멋있고요. 와, 진짜 이런 무릎 뒤쪽에 실린더 같은 느낌이라던가 뒤에 이렇게 노즐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3.0 발바닥을 살펴보면 3.0 그리고 마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LED가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이중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주면 장치가 들어가 있는 기믹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골관절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그리고 살짝 이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목에 붙어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헐크버스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긁히기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를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깨 살짝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살짝 더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은 이 정도로 들어집니다. 이 육중한 몸에서 이 정도는 많이 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뺄 수 있는 그런 관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그런 상박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메인 관절에서 한 번 접히고 그 다음에 두 번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찰칵찰칵 올라가져요. 올라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 더 접어줄 수 있어서 팔꿈치 관절은 이 육중한 몸에서 요 정도 접히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엄청 세 보이죠? 야, 진짜 이 헐크버스터만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명치 쪽에서 좌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전 관절도 살짝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척추성애자 3.0답게 여기 옆에 스커트 살짝 빼서 내려준 다음에 허리를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그리고 두 번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허리를 이 정도 접어줄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허리는 한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나와요. 사실 옵티머스만한 척추는 없지만 이렇게 안 보여지는 그런 부위까지 이렇게 안쪽에 디테일을 넣어줬기 때문에 확실히 3.0 하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 관절도 가능한데 처음에는 조금 빡빡해요. 근데 요 정도 밑에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집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돌린 다음에 이 위에 명치 있는 쪽에서도 살짝 돌아가기 때문에 허리를 굉장히 많이 비틀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다리 관절인데 여기 스커트 쪽을 이렇게 껴져 있는 거 살짝 빼주면 안쪽에 여기 뒤쪽에 볼관절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볼관절 자체가 다이캐스트 합금이기 때문에 부러질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CCS 마징가제로 저런 스커트 볼관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역시나 3-0답게, 아우, 3-0 칭찬 좀 그만해야겠다. 어쨌든, 그래서 스커트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여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장이 돼요. 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 그 고관절을 아예 자체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어요. 야, 죽인다. 죽인다. 이 상태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다리가, 사실 이 정도 두께의 다리에서 이렇게 다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린 상태로 돌려줄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 아, 좋아, 좋아. 그리고 다리는 옆으로 요 정도 찢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요 정도 살짝, 뭐 너무 두꺼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허벅지 있는 쪽에서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바깥쪽으로 요 정도 살짝살짝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이죠. 요새는 무릎 이중관절은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무릎 쪽에서 한번 여기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살짝, 와, 허벅지에 있던 부품이 살짝 내려오면서 한번 탁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 와, 여기 살짝 들리면서 부품, 야, 죽인다 죽여. 이런 설계를 진짜 이 가격에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이 정도 설계에, 이 정도 도색에, 아, 가격이 과연 이 가격이 나왔을까 싶은 그런 가격 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 안 하지만, 어쨌든 관절 강도도 굉장히 뻑뻑하고 기분 좋게 들어가 있죠, 3-0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3-0 DLX 라인 제품들이 슬슬 조금 관절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또 워낙에 횟수가 조금 된 것들이라, 뭐 영원한 건 절대 없으니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리고 이 발목 관절, 무거워.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진짜. 저 안쪽 자체는 볼관절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발목 자체에서 이렇게 2단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은 볼관절 이런 받침대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피해줄 수 있고요. 뒤꿈치 쪽은 이렇게 살짝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목은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회전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줬고요. 앞쪽으로도 요 정도 살짝 꺾이고, 뒤쪽으로도 요 정도 꺾이게. 그리고 좌우도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목 관절이 굉장히 뻑뻑하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위쪽에 있는 무게들이 무겁기 때문에 균형이 조금 안 맞으면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쏠려요. 이렇게 된 상태로 고정은 되긴 되는데, 좀 앞으로 쏠린다는 점, 그런 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941g.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2kg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리츠웨이 볼트론이 3kg? 그 정도 무게였던 것 같은데, 이 3-0 거의 크기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제품의 무게가 1941g. 약 2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약 29.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언맨의 이제 탑승 그런 설계를 보여드릴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막 이제 포즈 플러스 바이캄프처럼 전체가 다 들어가서 이런 가동성이 나오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건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이렇게 어깨를 먼저 이중인지를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금색 4개 조인트들을 위로 살짝씩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앞가슴 부품을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깨에 있는 부품도 이중인지 이용해서 옆으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앞쪽에 있는 이 부품도 이중인지 이용해서 옆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려주고요. 얼굴을 들기 전에 여기 뒤에 이 앞쪽을 살짝 누르면서 뒤쪽으로 이중인지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요. 슬라이드 이중인지네요. 그 다음에 얼굴을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주면 이제 아이언맨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대충 감 오시죠? 상반신만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 일단 얼굴은 위쪽에 볼관절이 달려있고, 여기에 그냥 지탱하는 축이 있기 때문에 얼굴 빼고
뭐 건전지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런 조인트 구멍이 있는데, 이제 이전에 아이언맨에 동봉돼 있던 이 스탠드 여기를 이 구멍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언맨이 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야, 멋있죠? 솔직히 진짜 멋있어요. 이제 아이언맨이랑 헐크버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벌써 핫토이 헐크버스터 구매하셨겠지만, 핫토이 헐크버스터는 가격도 그렇고 좀 많이 비싸기도 하고 이래서 가격이랑 가동성이나 그냥 좀 부담없이 가지고 놀 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3-0 제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를 동강 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위에 상반신만 남고 여기 팔꿈치 밑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건데, 이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살 빼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집게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뭣도 모르고 힘으로 막 뺐다가 한쪽이 부서졌어요. 아씨, 요새 진짜 파손은 없네요. 아, 그래서 이런 거 뺄 때 굉장히 조심해 주시고, 집게가 한쪽만 달려 있어도 사실 고정은 돼서 일단 AS 신청해보고 안 되면 그냥 본드로 붙여버려야죠. 그래서 이 동그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딱 맞게끔, 그래서 옆에 긁히지 않게 팔 최대한 안쪽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은, 야, 아이언맨이 탑승하는, 상반신만 들어갔는지 모르겠죠, 가려지니까. 아, 근데 이럴 거면은 아이언맨 안 넣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진짜 멋있다. 이 상반신만 보이는 아이언맨이어도 진짜 멋있네요. 이 아이언맨이 가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말로는 설명 잘 못 드리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 상태로 얼굴 내려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품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품도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어깨에 가져와주고, 그 다음에 가슴 부품 끝까지 올려서 찰칵, 그리고 조인트 찰칵 체결해 주고요. 어깨를 다시 이렇게 내려주면은 아이언맨이 탑승된 상태로 헐크버스터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이 자세가 너무 멋있었어요. 와, 주먹을 불끈 쥐고 철권. 와. 그래서 이렇게 헐크버스터 아이언맨 탑승까지 완성이 됐는데, 이제 2kg 가까운 무게에 30cm 정도 크기, 사실 제일 가지고 놀기 좋은 크기가 20cm 때부터 30cm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동성도 좋고 LED도 제가 다는 못 키지만 많이 나오고요. 아이언맨이 탑승까지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믹까지 설계를 해주고 30만원대 가격, 뭐 공구로 구매하셨으면은 20만원대 가격, 그렇게 구매하신 분들은 진짜 이만한 가격이 나올 수 있나 싶은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항상 내주는 것 같아요, 3-0는. 그래서 저는 공구를 놓쳤지만 조금 중고나라에서 적당한 가격의 매물이 있다면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뭔가 이 아이언맨 헐크버스터가 가지는 그런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제 눈앞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근데 진짜 정말로 오랜만에 힐링하네요. 진짜 멋있는 제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3-0 DLX 제트파이어 이제 합체가 가능한 이제 할아버지까지 오게 되는데, 야, 그 제품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물론 부품이 많아서 좀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힘들어서 현타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헐크버스터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거에서 끝내지 않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가동성과 이런 도색, 마감, 그리고 품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품질 관리는. 어쨌든 여기까지가 3-0 DLX 라인 아이언맨 마크 44 헐크버스터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